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이고요. 1교시 수업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교시는 진짜 전업고수의 매매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꿀맛 주식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부르는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못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계속해서 비중만 늘어나면서 계좌가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과연 진짜 전업고수 그리고 진짜 전업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꿀맛 주식에서 확인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800만 개미 투자자를 꿀벌 투자자로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요. 이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달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꿀맛을 보자. 꿀맛.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고 쉽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요, 정말 여유롭고 편하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정말 밥이 꿀맛 같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먹는데 너무 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면은 그 맛을 음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꿀맛 주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나와서 정말 이 TV 프로그램에 이제 섭외가 되고 출연할 때까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아, 내가 물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이렇게 TV에서까지 나와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꿀맛 정말 그 여유롭게 투자를 했을 때 진정한 꿀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바쁘게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정말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무슨 뭐 이렇게 공부했으면 옛날 식으로 얘기했으면 학생치로 돌아갔으면 서울대 갔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어때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뭐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막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매매했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바쁘게 내가 시간 내서 주식 투자하고 매매해봤자 이렇게 손실만 날 거면 그러면 괜히 이제 현재 젊은 사람들 용어죠. 이게 현타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좀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어디 알바라도 가서 알바라도 뛰었으면은 돈이라도 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매매했는데 항상 나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시장 계속 보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까먹고요. 많이들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하지 말고 저도 전업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처음 초보 때 주식 초보 때 십몇 년 전 일이네요 벌써. 그때는 정말 하루에도 거의 100종목 가까이도 매매를 해봤어요. 100종목을 넘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도 해봤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매매 자체 빈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주식창 보고 뭐 공부하고 뉴스 보고 예, 돈 그래서 많이 버니까 오히려 힘만 들잖아요. 이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뭘 가르쳐드려요? 10가지 강의 가르쳐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유 있게 투자하라고. 저는 정말 여유 있게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매매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꿀벌방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놀러 가라 그래요. 아이 주식창 그만 보고 그만 빨리 놀러 가세요. 어차피 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감을 많이 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내가 살 때, 팔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짜 돈이 되는 거, 큰 돈이 되는 거고.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 얘기로 뭐, 아, 오늘 뭐 단타 매매에서 뭐 치킨값 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치킨값 벌어서 어떻게 큰 돈, 우리 저기 큰 돈 벌 사람들인데 치킨값 벌어서 언제 돈 벌겠어요? 우리 치킨값 벌려고 그렇게 공부하나요? 치킨은 그냥 사 드시고 진짜로 큰 돈 벌어서 우리 저기 남편분들은 주방에서 가전제품 한 번씩 보면서 와이프들 가전제품 한 번씩 바꿔주고 와이프분들은 뭐예요? 남편분 맨날 후지근한 옷 입고 다니는데 후지근한 옷 입지 말고 내가 새삥 정장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거 입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써야 이게 진정한 꿀맛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꿀맛 주식 TV 프로그램 보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돼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늦지 않은 감이 좀 없지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꿀맛 주식 프로그램에서 가르쳐드리는 강의와 그리고 또 뭘 제가 뭘 해드려요. 우리 저기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는 뭘 하죠? 네, 시황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2월달, 2월 중순부터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은, 주식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쳐다만 보자. 제가, 사라 그럴 때 사세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지금은 매매하지 마세요. 그 뒤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2월 중순부터 매매하셨던 분들,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본 뭐 마이너스 15%, 20% 맞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시장 올라갔으면 뭐예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여주 없었으면은, 내 종목들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머리만 아프다.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이거 지금 매매하지 말고 저랑 같이 좀 놀다가 제가 사라고 그랬대 샀어요. 근데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시황레터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 이제 때가 됐다. 조금 싸 보이는 종목들 조금씩 이제 담아봐라.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쇼핑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유의미한 성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많이 매매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내고 손실 내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현명한 대응, 나는 나름대로의 현명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성과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게 돈을 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가르쳐드려요? 시황. 오늘도 한번 시황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의 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아한 투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우아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지수와 시장이 가니까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 우아한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오늘 뭘 드릴 거냐? 제가 오늘 무슨 강의 해드리죠? 낙폭 과대 강의. 그죠? 낙폭 과대 강의가 뭐예요?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잖아요. 그럼 그 지표가 떴을 때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매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지표만 뜨면은 그때만 매매를 하면은요, 매매 많이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뭐 한두 번만 매매하고, 여러분들, 그냥 볼일 보세요. 예? 놀러 다니시고, 일 하실 거 하시고, 맨날 주식창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드려요? 낙폭과대 시그널까지 드리니까,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참, 저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고, 더 실전 매매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황, 낙폭과대 강의 이 두 개만 좀 확실하게 얻어 가셔도 여러분들 큰 수익 그리고 정말 편한 매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단히 시황부터 좀 보고요. 제가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뷰를 갖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저 김승관 멘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아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써볼 수가 있다. 어떻게 써볼 수 있어요? 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 있죠. 내일 새벽에 뭐 FOMC 회의 있고요. 뭐 시장은 뭐 은행 파산도 하고 있고 뭐 시끌시끌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꿀벌방 주식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아한 투자를 하자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뭐 편안함 뭐 이런 건가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제 시장 자체는 한 달 정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여기서 사실 2,300 포인트까지는 시장이 빠져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60일선 위로 이렇게 다시 올려놨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놨죠. 뭐가 올렸어요? 제가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뭘 보자 그랬죠? 반도체. 그죠? 왜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괜찮다. 그죠? 반도체 어때요? 오늘 뭐 하이닉스 그 무거운 주식이 4%나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갔고요. 반도체 주식 괜찮았어요. 제약주 뭐 괜찮았죠. 물론 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주식들의 상승이 조금 빛이 발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2차 전지주 내가 만약에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때요? 2차 전지주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죠? 이런 주식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내가 뭘 봐야 돼요? 이게 주식 빠지나 올라가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오늘 뭐 7%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 밑에서 잡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때요? 하루 종일 주식장 보면서 불안불안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돈을 여러분들이 뭐 이걸로 떼부자가 되신 분들, 바닥에서 잡으신 분 떼부자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로 뭐 여기서 많이 올라가 봤자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있으면 어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반도체 주식 괜찮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괜찮다.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반도체 주식 좋다. 나쁘지 않다. 요즘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보면 화장품주.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그래. 지금 당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물론 이제 수익의 맛은 짜릿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내면은 너무 짜릿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편안한 투자, 그리고 항상 뭘 중요시 얘기해요? 시황. 그죠?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리더라도 이제는 제 눈에는 너무 싸고 좋은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주식들을 우리는 이제 차분하게. 근데 그 주식들은요, 어떤 주식이냐면은 우리 개미 투자자, 힘들게이라고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뭐예요? 던진 주식이에요. 비싸게 사가지고 불안불안해 하면서 뉴스 나오고 은행 파산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불안불안해 하면서 던진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물량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저는 차분하게 그런 물량을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그걸 산 사람들은, 판 사람들은 물론 피눈물이 나겠지만 산 사람들은 우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로 꿀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투자, 저의 투자의 마인드, 그리고 저는 전업 고수, 제 고수라는 얘기 쓰지 않게 안 할게요. 제 입으로 제가 뭐 고수라고 해봤자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고. 근데 저 역시도 매매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아요. 포트를 어느 정도 내가 짜놓고 어느 정도 구성을 했으면은 저는 그 종목을 믿고 그냥 투자를 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건 있겠죠. 그죠? 마지노선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지노선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방치니까.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포트를 짜놓으면 어때요? 이제 내가 올리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 주식을 내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편안하게 샀으면은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꿀맛 같은 수익을 내는 게 우리 진짜로 꿀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요? 자, 노란톡방. 노란톡방에서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뭘 올려드리죠? 장전 시황 레터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TV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또 개편이 되고 또 제가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수익률 게임 참 꿀맛같이 편안한 투자를 하는데 또 수익도 잘 내야 되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도 나가면서 이제 꿀맛 주식 방에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강의 뭐 시황 레터 이런 거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시황 레터도 받으시고 저처럼 진짜로 편하게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종목 보시고 주식창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눈만 아프잖아요. 제가 눈이 나빠진 게 옛날에 저도 주식창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나빠졌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어? 누가 내 눈, 내 시력, 이거 보상해줍니까? 안 보상해준단 말. 이거 보다가 지금 시력만 나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제가 시황을 해주잖아요. 아, 지금은 좀 종목을 사둘 때다. 아, 지금은 이런 섹터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편안하고 매매를 많이 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저의 이제 레터, 시황 레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잠깐 마무리하고 안내 방법은 우연앵커 통해서 좀 안내 받도록 할게요. 아, 시장을 마무리를 못 친 것 같아서 시장 안내만 좀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하면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시장 자체는 지금 어때요? 코스피가 20일선 위로 다시 60일선이죠. 60일선 다시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좋은 종목을 담아놓는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반도체. 처음에는 제가 뭘 얘기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식들 어떻게 됐어요?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도체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지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리오프닝 이쪽이 뭐예요? 가격이 좋아요. 저는 제일 좋은 호재는 가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면은 귀신같이 아무리 무거운 주식도 하이닉스도 첫날에 7% 올라가고 오늘 4%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한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꿀벌이 되는 그런 꿀맛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세한 꿀맛 주식 톡방 참여 방법은 우연앵커님한테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낙폭과대 그리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올바른 분할 매수 방법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께 시장 상황 한번 들어봤습니다. 멘토님이 2월 한 중순 정도인가요? 이제 포트를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또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멘토님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저렴한 종목이 있다면 조금씩 포트를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리오프닝과 화장품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이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저희한테 장전 시황 레터를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이거 보시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함께 체크하시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전 시황 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꿀맛 주식이라고 네 글자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3355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멘토님과 함께 낙폭 과대 그리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과연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주식을 잘할까요? 다음 주입니다. 2023년의 첫 대형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7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9시에 멘토님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함께 어떤 멘토님이 가장 주식을 잘하고 빨리 사과 5개를 모아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을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꿀맛 주식의 김승관 멘토님도 함께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웃깁니다. 제가 웃기는데 참 칼을 들고 또 네, 칼을 이제 들었으니까 무라도 베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됐고 이왕 한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편안한 투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제 정말로 우아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거의 10년 넘게 있으면서 뭐 전업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전문가 생활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돈 버신 분들 정말 뭐 주식을 주도주 잡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주식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큰 돈을 버신 분도 많이 봤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근데 그분들의 말로가 어땠냐라고 하면은 정말 그대로 화려하게 이제 돈을 벗지만 화려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아한 투자라는 게 아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수익을 날 때까지 얼마나 강심장의 모드로 그러니까 요즘 속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이런 얘기다 야수의 심장이라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강심장으로 투자를 하고 베팅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또 큰 돈을 벌고 또 쉽게 또 돈을 잃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주식시장은 정말로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잃지 않고 그리고 우아하게 나만의 철칙으로 매매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이렇게 또 저만의 또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익률 게임도 그렇고 이번 꿀맛 주식 강의도 그렇고 우아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 분할 매수를 일단 먼저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죠? 저 화면을 좀 볼게요. 자,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상하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누가 등 떠밀고 뒤에서 제가 이제 아까 수익률 게임에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빨리 매매하라고 막 이렇게 재촉한 것도 아닌데 자꾸 뭐가 불안해. 그죠? 자꾸 뭐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을 계속 삽니다. 그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요.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고,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고,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고,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악재가 터집니다. 여기, 자, 여기 화면이 잠깐 안 보이는데, 밑에 자막 좀 잠깐, 네, 저거 잠깐만 좀 없어지게.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 마지막 구간 때에서 항상 뭐가 나오냐? 악재가 나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혹시 했던 얘기 기억나실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지금 반도체가 최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최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주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를 사지 못했을 때가 더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전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구간대 물타기하고 이게 또 이제 물타기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33 자금 계좌 관리 기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일단은 뭐 내가 천만 원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세 종목을 사라 그랬죠. 300만 원치를 사라 그랬어요. 그럼 300만 원치를 딱 사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이거를 또 뭐 삼성전자 뭐 10주 뭐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 관리가 안 되죠. 그럼 뭐 삼성전자 10주 뭐 밑에서 삼성전자 5주 밑에서 또 7주 하다가 22주를 어디서 던져요? 이제 반도체주가 최악이라고 했던 날 그 기사를 보고 아 삼성전자 적자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투자이냐는 거예요.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도라 하고 근데 이제 더 스트레스가 뭐냐 여기서 더 스트레스는 이게 뒤에 내가 팔고 나서 날아가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절한 지점이 최저점이었을 때가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삼성전자를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이제 흔히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너튜브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뭐 삼성전자 진짜로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거의 뭐 서울대 갈 정도로 삼성전자 막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최악이네. 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아는 거야. 아직 최악이니까 여기서 더 빠질 거니까 나는 팔아버려야지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물타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건 뭐예요? 분할 매수죠. 사실요. 전업 투자자든 아니면은 실전 투자자는 물타기를 한다 안 한다? 네, 물타기는 안 해요. 오히려 실전 투자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매라고 하죠. 자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가격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빠지면은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뭐 인정을 하냐? 아 내가 잘못 매수했구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걸 방치하거나 거기서 더 비중을 실어버리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실전 투자는요, 그 자리가 이탈을 하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자르고 닫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잔고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마음은 편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실 더 빠지는 게 주식이고요. 내가 산 자리에서 매수하면서 빨간불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투자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는요, 가격이 점점점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인 분들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아까도 편한 매매 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손절선에서 정확하게 손절하고 또 이거 대응을 해야겠어요. 근데 대응을 못 하시니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잠깐 볼게요. 화면을 잠깐 보면은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자, 이게 빠질 때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추세를 돌릴 때. 네. 이 추세를 돌릴 때 차라리 분할로 매수하는 게 뭐예요? 효율이 높다. 그 추세 돌린 자리가 뭐예요? 가격이 빠지는, 저는 뭐라 그래요? 이 언덕 자리죠, 그죠? 이 언덕 자리를 돌파했을 때, 그죠? 이 언덕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냅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이거를 그냥 냅두시고 냅두세요. 그냥 그러다가 이 언덕을 돌파하고 지지 받았을 때 이 자리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셀트리온이라는 네, 차트를 좀 볼게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봤을 때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냐 보면은 이제 약간 이게 좀 크게 볼게요, 차트를. 약간 이게 큰 자리에서 좀 보면은 자, 주식이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세요.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매수를 하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어때요?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뭐 기간은 없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단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점점 커지죠. 비중이 점점 커지다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비중은 비중대로 계속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은 비중대로 커지고 네,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나중에 팔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냅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산 거 인정하고 손절 못할 거면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덕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덕 자리들이 보일 거예요. 이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은 이런 언덕 자리들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뭐 요런 언덕 자리도 있고요. 요런 언덕 자리도 있고 요런 언덕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덕을 어때요? 빠지고 돌파해 주는 그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의 언덕이 이 자리잖아요. 요 앞에 요 자리, 요 언덕. 자, 요 언덕.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언덕 자리를 지지를 받았을 때 추세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해야 하고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을 때가 추세가 돌아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세가 돌아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어때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손실이 없는 무손절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은 김승관 멘토 말대로 여기 2018년 11월 달에 주식을 샀으면은 2020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간이 길게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 추세라는 게 돌아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즌 투자는 어떻게, 전업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자르는 거예요. 왜? 2년은 기다릴 수 없어요, 전업 투자자는. 그리고 차라리 이걸 손실을 짧게 해서 자르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전업 투자자, 시즌 투자자는 맞는 투자자인데, 우리 꿀맛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응, 잦은 대응을 하지 말라 그랬죠. 어차피 내가 산 주식, 이 주식과 같이 가자라는 마인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너무 어때요? 무성의하겠죠. 저게 무슨 꿀팁이야. 야,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전문가 못해?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요 자막 잠깐만 좀 치워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네, 바닥에서 사면은 그래도 뭐예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매수를 조금 잘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는 어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근데 바닥은 찍힐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바닥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주식을 좀 볼게요. 자, 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손이,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주식창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침침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네. 그죠? 예,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요게 조금,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 화살표. 그죠? 이 화살표가 뭐예요? 바닥 지표.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 여기 딱 보면은, 그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 지표. 그니까 이 지표는 어떤 지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RSI 지표를 통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만들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는 누구나 다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무슨 로망이 있으면은,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어요. 그죠? 다들 그런 로망이 있을 거예요. 이게 투자의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바닥에서 잘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투자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바닥을 찾게 돼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전업 투자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 바닥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바닥이다라는 거는 그냥 조금 빠지면은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꿀벌방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꿀맛 주식 꿀벌방분들. 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경험 있다라고 하면은 숫자 8번 한 번만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우리 숫자 8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숫자 8번 한 번만 쳐보세요. 아, 네, 군렁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8번. 네, 라면 한박스님 반갑고요. 네, 다함께님,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우리 꿀벌 모양이죠. 8번. 그죠? 네, 다들 이런 경험들이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닥보다는 그 밑에 바닥이 되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천장 위에 또 그 위에 또 천장이 있다. 펜트하우스 있다. 뭐 이런 이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매도를 하죠. 요즘에 이제 어떤 사태가 유행해요? 뱅크런이라는 사태가 유행했죠. 그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에서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은행이 어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뱅크런이죠. 예, 뱅크런, 그죠? 런한, 돈을 빼고 인출하고 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번 이 공포 심리가 오고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바닥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바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바닥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가중치를 한번 줘보자 라고 한 지표가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이제 바닥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최근에 이거 뭐 투머치한 얘기지만 뭐 이런 주식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 지표가 떴었죠. 얼마 전이었어요. 3월 2일이었죠. 3월 2일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셀트리온 좋다 그랬습니다. 네, 셀트리온 왜 좋냐? 바닥 지표 떴으니까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7%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바닥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빠지면은 나오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RSI라는 지표를 통해서 저는 가중치를 줬습니다. 제가 공대생 출신이라 말씀을 드렸죠.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조금 더 저는 쉽게 좀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닥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떨어져야 나는 바닥이다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번 주 마지막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꿀맛 주식 그죠? 저는 많은 매매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매매 했을 때 어때요? 성과가 좋았나요? 맨날 뭐 이렇게 단타하고 맨날 뭐 핸드폰 보면서 매매하고 성과가 좋으셨습니까? 그거는요 선수의 영역입니다. 제가 프라트라이더를 좀 많이 알고 있어요. 프라트라이더라는 거는 실제로 증권사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들이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스캘핑 매매도 전성기가 지나면 못한다 그래요. 20대 보통 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손이 빠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벌써 40대, 50대, 60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만든 겁니다. 바닥에서 편안하게 사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 바닥 지표 정말 궁금하시죠? 이 바닥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분할 매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세가 빠졌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추세의 언덕을 뭐예요?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받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영상이죠. 제가 분할 매수 영상과 이 바닥 지표 영상 제가 지금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꿀맛 주식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10분짜리 영상 두 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이 영상 꼭 보시고 정말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쓴맛 주식 말고요. 꿀맛 주식 하시면서 편안한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안내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세팅해드리고 설정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참여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은요, 낙폭과대 시그널 이제 김승관 멘토 꿀맛 주식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번호 제가 또 이제 꿀벌분들 3355 많이 모이시라고 비밀번호 3355라고 또 설정을 했거든요. 들어오셔서 이 낙폭과대 시그널 받으시고 많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런 매매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사고 딱 한 번만 팔면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만 매매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큰 돈 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매매를 해봤자 뭐 증권사만 수수료만 주고 세금만 언제까지 애국자 되시게요. 우리 진짜로 돈 버시면서 나만을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또 그런 또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꿀맛 보는 꿀맛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 이제 꿀맛 주식 들어오셔서 한번 받으시고 자세한 거는 우현 앵커님이 한 번만 받으시고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낙폭과대 시그널 떴는지 혹은 분할 매수 타이밍인지 뭐 빠르게 몇 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우현 앵커님한테 잠깐 안내 받도록 할게요. 진짜 전업 고수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이 바닥에 왔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낙폭과대 시그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멘토님의 차트에서 그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던 거를 보셨잖아요. 그 화살표가 바로 낙폭과대 시그널인데요. 여러분들도 멘토님의 차트처럼
이거랑 똑같이 낙폭과대 시그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강의 영상까지 총 두 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토 꿀맛 주식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335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가 꿀맛 주식 수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낙폭과대 시그널과 분할 매수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이 바닥에 나왔는지 아닌지 멘토님이 낙폭과대 시그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바닥에 나왔는지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역시 꿀맛 주식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주시면 멘토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의 바닥이 나왔는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그래서 종목이 여러분들 좀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봐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근데 이제 종목 올라올 때까지 저 최근에 반도체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볼게요. 자, 가온칩스 어때요? 오늘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온칩스 어디서 바닥 나왔나요? 여기 봐보세요.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기가 막히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가온칩스 많이 올라가서 이게 12,000원에서 떴거든요. 12,000원 여기 12,000원 지금 3만 원 됐습니다. 여기서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만 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온칩스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빠르게 제가 좀 봐드리고 요 낙폭과대 화살표 좀 어디서 떴는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어떤 분이 좀 올려주셨는지 자, 모베이스 전자 빠르게 좀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모베이스 전자 네, 지금 10% 종목이 10% 192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모베이스 전자 어디서 떴죠? 여기서 떴네요. 그죠? 이 자리에서. 정말 귀신같이 바닥에서 떴네요. 그죠? 귀신같이 바닥에서 떴습니다. 여기서 떴네요. 여기서 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뭐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맞고요. 지금 1900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격은 싸게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을 지금 뚫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덕을 확실하게 뚫고,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 어때요? 1600원. 요 가격을 딱 뚫고 나서 이 자리 지지받았을 때. 뭐 그럴 때가 분할 매수의 가격이겠네요. 근데 바닥 매수는 어디서 떴어요? 여기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웅로직스 좀 봐달라고 해서 요거 태웅로직스도 좀 봐달라고 하시니까 태웅로직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좀 보면은 자, 여기서 떴습니다. 예, 여기서. 자, 이거는요, 장중에도 떠요, 여러분들. 장중에도 이 지표가 뜨기 때문에 이건 후행성 지표는 아닙니다. 참고로, 태웅로직스 이 자리에서 바닥 시그널이 떴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제 공개하면은 참, 네, 또 주식 시장이 또 다 바닥주 찾는 또 열풍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여기서 떴네요. 태웅로직스는 어디서 떴어요? 이 가격에 떴습니다. 그죠? 이 가격에 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 가격이 사실상 뭐 여기서 마이너스 30%가 나온들 이제 여기 30% 위 가격에서 샀으면은 제 기준에서는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지금 추세가 아직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때요? 좀 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제가 작년에 좀 매매했던 종목도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LG화학. 작년에 어때요? 2022년 시장이 어땠죠?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시장 네,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봤냐? 여기에서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전 매매도 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봤어요. 이 자리에 보고 제가 여기서 아 이거는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로 지금까지도 이 바닥을 깨지 않았어요. 여기서 수익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죠? 뭐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 맨날 주식창 보면서 힘들게 매매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뭐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어디에서 떴는지 한번 보도록. 이것도 2022년에 제가 또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떴는지 이런 자리에서 뜨고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면 되는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서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 뜨고. 자, 이 자리에서 떴어요.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 이 더블 쳤어요, 더블. 예, 더블 쳤습니다. 이 자리에 더블 쳤습니다. 1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런 바닥 지표, 그리고 분할 매수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선은 먼저 이 바닥 지표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어디서 받으셔야 돼요? 네,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비밀번호 3355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표 설정을 우선적으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걸 믿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내가 이 지표 그리고 이 시그널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아 이쯤이 바닥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안 되고 이건 검증된 지표고 제가 뭐 실전 매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하고 고뇌하고 정말 저의 노하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받으시고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매매도 어때요? 좀 횟수도 좀 줄이시고 공부도 좀 그만하시고요. 공부도 그만하시고 그 공부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본업에 충실하시되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주식 때문에 진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주식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냐고 하면은 또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2022년 굉장히 안 좋았어요. 2023년은 저와 함께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 말고 진짜 꿀벌 투자자 돼서 네, 여러분들 진짜로 편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실전 투자자고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보고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하는 얘기, 저는 지금요 정말로 여유롭게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서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냐? 여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처럼. 그래서 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맛 주식방 들어오셔서 시황 받아보시고 종목도 검색을 찾으시면서 발굴하시면서 진짜로 우리 진짜 건전하고 이 주식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재밌으려면은 진짜 편하고 여유 있게 해야 또 재밌다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꿀맛 주식이고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물론 금요일 방송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꿀맛 주식 방에서 내일 또 시황 레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강의 또 이어가면서 또 정말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꿀맛 멘토 김승관 멘토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저와 함께 투자 재밌는 투자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김승관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께 분할 매수는 어떤 자리에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종목의 바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 시그널입니다. 조금 전에 멘토님의 차트에서 보셨던 빨간색 화살표를 여러분들의 HTS에도 뜰 수 있도록 멘토님이 설정 영상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안에 강의 내용과 활용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낙폭 과대 시그널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할 매수, 진짜 전업고수들은 어디서 분할 매수,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강의 영상까지 총 2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꿀맛 주식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3355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